자, 그래서 아빠가 동네에서 그한잔 걸치고 좀 그런 가져온 남은 거를 가져온 그 닭발. 그래서 조금 남은 것만 있어요. 이걸 닭발을 에이, 그 사이에 냉장고에 넣어놨어. 한이 정도 남아가가지고 갖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 닭발이 얼마나 매운지를 내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을 대비하여 치킨무를 갖고 왔어요. 아, 이거 무뼈예요? 야, 최대장님 이거 고수다. 어떻게 이걸 그 금방 알아낼 수가 있어요. 예. 내 팬이지만 되게 부럽다. 자, 그리고 왠지 좀 매울 것 같아서 아, 다시 봐봐요. 자, 이렇게. 아, 한 젓가락만 봐봐요. 비나트. 잠깐만.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어, 손 떨려. 무뼈인가? 아, 이거 무뼈예요? 되게 좋아한다. 그리고 조금 매울까 봐 제가 치킨무를 좀 가져왔고요. 치킨무는 이건 다못 먹을 수도 있어. 이럴 때는 물티슈. 이 편의점에서 물티슈를 원 플러스 원으로 팔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물티슈가 다 떨어져 가지고 갖고 왔어. 좋을 때 흘렀네. 아, 닭발을 워낙에 좋아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모르겠어. 저는 그런 진짜 그 닭발 좋아하는 분들은 진짜 막 소주 같은 거 좋아하는 그런 분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곱창은 몇번 먹어봤어요. 근데 닭발은 안 먹어봐가지고. 이게 치킨무는 항상 뜯을 때 뭔가 국물이 뜯어져서 그게 좀 걱정이야. 제가 치킨무를 뜯어왔기 때문에. 곱창, 대창, 막창, 존맛이에요. 와, 자주 드시나 보다. 무뼈도 조금 뼈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그 열흘팬 정모할 때막 닭발집에서 모이는 거 아니야? 어쨌든. 아, 자주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사진 찍어놔야지. 없어서 못 먹어요? 자, 제가 지금 사진 찍으려고 왼손으로 젓가락 들고 있는 거예요. 양손잡이기도 해요. 사진이 왜 이렇게 흐리지? 아이씨, 몰라. 한번 조그만 거를 한입 먹어볼게요.
근데 이게 변제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 맵다. 시작부터 그냥 치킨무를 그냥 흡입을 하게 만드네. 아, 씹혀요. 아, 매워. 그리고 또 매울 것 같아가지고. 내가. 가져왔어요. 전에 원 플러스 원을 사고 남은 콜라. 이렇게 생긴 게 뼈인가요? 그러면 물렁물렁한 거? 그막 일렬로 된거 같지? 줄로 된거 같지? 아, 그거 뼈예요? 왜 뼈가 많어? 아, 심지어. 아, 뼈는 방금 깨 뼈예요. 어, 뼈 하나 씹어버린 것 같아. 매워서 콜라도 좀. 아, 매워. 저는 어떤 분처럼 막 매운 거 먹을 때 음료수 안 먹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못 먹죠? 다음. 또 먹기 무서워진다. 이거 무뼈가 아닌데? 방금 나온 뼈인데요. 되게 커. 에이, 크지? 뼈저리? 그 편의점에서 파는 닭발은 더 매울 것 같아요, 이제. 막,
캡사이신 넣고. 닭발은 뼈안 커요. 차이 크면 그래도 좀 가려낼 수가 있는데, 입안에서 가려내는 게 제가 조금 힘들거든요. 제가 닭을 먹을 때 식힘물을 잘안 먹거든요. 근데 이건 매워서 먹어야 돼. 매워서 치킨무 먹어야 돼요. 닭발 먹방 하면 나중에 유튜브 올라가면 조회수 한번 봐야 되겠다. 먹기가 되게 약간 좀 그런데. 아, 피곤해요. 아니. 아, 또못 일어날까봐 걱정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분명 피곤한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못 일어날 것 같으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게 좀 약간 악순환인데, 오늘도 못 일어나서 학교 못 갔어요. 그러면 이거 방송을 아침에 해드려야 되나? 아니, 어떤 팝이분은 낮방을 랜덤으로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하늘공원에 갔어요? 아니, 오면 얘기를 하지 그랬어요. 내일 맛보고 사는데. 네, 올빼미님 어서오세요. 아, 30분이면 가요. 역시 한 번에 오는 버스가 있으면 좋다니까. 채팅방에서 많이 먹어라. 왜 반말이시지? 어디 쪽이에요? 저 마포대교 근처에요. 마포역. 아, 구청 말고 그냥 마포. 어, 맵다. 아, 버스가 없구나. 아니, 반말하시길래 제가 책임 한번 드린 건데. 아, 매워. 아, 거긴 바로 간다고? 아, 그러면 그 버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뭐냐?
옛날 마포구청 쪽으로 해가지고 그 뭐냐 연세대 올라가는 그쪽 버스 얘기하는 건가? 제가 알기로 그 버스는 글로 가는 버스가 있거든요. 아, 화곡동에서 탈수 있다고. 아마 그 화곡동에 그 버스가 공덕 오거리 쪽으로는 올 거예요. 그 공덕시장 쪽으로 와. 연세대 가는 버스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게 아마 그 광화문 근처에서 회차하거든요. 그 버스를 알아. 아, 네. 그 번호 버스. 그 광화문까지 오는 버스예요. 두 번째 자리가 0번이잖아. 근데 여러분께 지금 이거 미리 양해 구하는 게, 왜 이게 닭발이, 아, 대박이라뇨. 그 정도 버스는 알지. 제가 웬만한 버스 노선들, 서울 버스 노선들은 한 번씩 다 지도에 한번 눌러봤어요. 좀 찾아놓을 게 있어가지고. 근데 진짜 뼈는 어떻게 보겠는데 맵다. 아니면 제가 엽기 떡볶이 오리지널 맛까지는 먹어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먹었어? 근데 그 이상 매운 걸못 먹어. 그 맛에 먹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양해를 구하는 게, 제가 일단은 그 밥을 먹고 왔기 때문에 일단은 먹을 수 있을 때까지는 먹어보겠는데, 지금 이거 다는 못 먹겠어요. 다는 못 먹을 것 같아. 근데 몇 분을 넣니? 제가 오늘은 좀 부득이하게 먹방이 여기서 종료를 할게요. 제가 진짜 죄송한데 닭발은 진짜 아니 이게 모르겠어. 이게 사람이 그 안주를 먹을 때 맞는 음식이 있고 안 맞는 음식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채팅방에서 무뼈인가요? 무뼈라고는 하는데 가끔 이게 발라내지 못한 뼈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사실 뭘좀 먹고 와서 그런 것도 있고 좀 솔직히 약간 조금 안 맞는 안주 같아요. 그러니까 좀 사람 입이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자기 입에 싹싹 들어가는 게 있고 싹싹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안 들어가는 안주 같아. 그러니까 좀제 입에는 좀안 맞는 매운맛? 모르겠어. 이 닭발 양념이 흑유대 사랑 닭발 한번 더 보여줄까요? 이게 왜 닭발은 양념을 이렇게 맵게만 만들까요? 좀 그런 간장 양념 닭발 뭐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간장양념, 뭐 데리야끼 뭐 이런 거. 껍데기는 먹어요. 가끔 껍데기 먹어본 적은 있어요. 곱창은 먹고, 그리고 사실 소주에 그런 안주를 좀 많이 먹어요. 오뎅탕, 라면, 짬뽕 국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물이 있는 게 좋아 저는. 국물 안주가 좋아해요. 소주를 먹을 때. 그래서 집에서 소주 먹방 할때 제가 항상 라면을 먹잖아요. 그냥 국물이면 되죠. 아니, 일반 국물이면 안 돼. 좀 얼큰하거나 칼칼해야 돼. 그래야 술하고 잘 맞아요. 제가 속이 좀 약간 뒤틀린 적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다른 때면 술상이면 좀 어떻게 닭발을 좀 먹어는 보겠는데, 저는 물만 있어도 먹는데 소주를요? 대박. 아니, 나중에 열흘 팬 정모하면 좀 가르쳐줘요. 어떻게 그렇게 먹을 수 있는가? 아, 그래서 오늘은 진짜 죄송한데, 아, 소주 먹고 뭘 바로 먹으면 뭐 어떻게 돼요? 술 맛이 안 나. 그치. 술은, 아니, 원래 술은요, 원샷을 하면 안 돼요. 술을 마시고, 입에 좀 머금고 있어야지 술 맛이 나잖아요. 안 그런가? 아니, 입에 좀 머금고 있어야죠. 그런 거 있잖아. 뭐냐. 신혼여행 가면, 와인 한병 딴다면서요. 와인 한병 따가지고 부부가 와인을 좀 입에 머금고, 와인 한잔딱 마시고 약간 입에 그 와인 기운 남아있는 상황에서 한다잖아요. 저는 원샷 해요. 강하다. 그래요? 나중에 술좀더 배워야 되겠다. 가끔 저도 술 먹방은 하지만.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득이하게 이거는 너무 매워서 다못 먹을 것 같아. 네, 지금 이미 배가 너무 찬 것도 있고, 아쉽지만, 만나서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요? 나중에 한번, 그거 한번 계획해 보자. 제가, 아직 단풍 구경을 못 가가지고, 조만간, 단풍 구경을 좀 가볼 계획이에요. 그때 가가지고, 한번 야외에서 술을 한잔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비교적 안전한 물티슈, 아기 물티슈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짜 부득이하게 이거를 다시 온전히 덮어가지고 그냥 아빠 먹으라고 해야 될것 같아. 나이 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떤가요? 술은 그냥 술집에서 먹어요. 아, 술집을 가끔 내가 혼자 갈 때가 있어요. 혼자 막그 바람이 막 선선하게 불고 그러면 왠지 막 되게 막 그냥 좀막 기분이 약간 좀 멜랑콜리하고 우울하고 그래서 술 생각이 좀날 때가 있어요. 아유 뭐 앞으로
술 먹방 그냥. 아, 포차 가요. 아, 그 포차 가가지고 딱그 뭐냐 오뎅 국물, 뭐 우동 국물, 국수 국물 막 이런 거 시켜놓고 마시면 되겠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저는 그냥 닭발 바르는 방법을 처음 배웠다 치고 나머지 닭발은 그냥 아빠 드시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조만간 진행하죠? 아, 그러면 쪽지 한번 보내주세요. 아마 조만간 제가 좀 남이섬에 뜰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먹방 녹화는 좀